자, 두 번째는 관계부사의 종류와 용법입니다. 이번엔 관계부사고요. 말 그대로 관계부사도 접속사 플러스 부사라서 앞에 있는 선행사가 뒤에서 부사의 역할만 하면 된다. 그래서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한 구조가 온다. 그게 차이인 거지. 자, 예제 2012 수능 예제가 나와 있는데, 자, after several months, 아까 그 외 거친 바다를 항해하던 그 내용이 이어지네요. 그지? 7 months니까 7개월 뒤에 the first toys, 첫 번째 그 장난감들이 made landfall 그래가지고 착륙을 했습니다. 어디에? on beaches, 해안가에 near Sitka, Alaska, 알래스카의 시트카 근처의 해변가로 착륙을 했습니다. 그런데 칸마 뒤에 또 동격에 추가 설명하죠. which was 생략된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이거는? 3,540km 이렇게 되네. 3,540km가 떨어져 있는데 from. 그럼 전치사의 목적어가 일단 필요해요. 어? 전치사의 목적으로는 그럼 얘 쓰일 수 있잖아. 어? 오히려 얘는 안 되는데 전치사의 목적으로. 얘 자체가 간접의문으로 쓰이면 되는데 근데 뒤를 보니까 they, 그것들이, 그 장난감들이 were lost, 분실되었던 곳으로부터예요. 곳으로부터. 그래서 D가 수동태가 된 완전한 구조가 일단 왔지. What 뒤에는 불완전한 게 더 있어야 되는데 없단 말이야. 아, 완전한 게 왔네. 그러면 where에 충돌이 일어나. 어? What to from의 목적으로 쓰이는데 뒤에는 없고 불완전한 게. 근데 여기는 지금 완전하단 말이야. 그러면 where야, what야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뭐가 생략됐어요? The place라는 선행사가 뻔한 곳이라는 선행사가 생략이 된 거야. 그럼 from the place where 이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달라붙죠. 그래서 선행사가 이렇게 일반적인 의미의 선행사는 생략을 해버리는 그러한 관례에 따라서 빠져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D가 완전한 구조였죠. 어디에서? 그 3,540km 떨어진 알래스카의 시트카 근처의 해변가에서 그지? 착륙을 했다. 그래서 완전한 구조가 나오는 관계 부사 요거를 기억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선행사 물론 생략된 거고요. 자, 1번 가볼게요. Now and again 그러면 가끔씩 이따금씩 she would glance up at the clock. 그녀는 올려다가 보곤 했다 시계를. 요 클럭은 이제 손목 시계 말고 벽걸이 시계. But 하지만 without anxiety 아무 걱정 없이 merely 그저 to please herself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려고 with the thought that that 이하라는 생각으로. 그럼 요 that 이하라는 생각 요거는 동격의 접속사겠죠. 앞에 있는 추상명답 the thought와 어떤 생각? each minute 매 분. 근데 어떤 분이에요? gone by 지나가 버리게 된 완료의 건이 돼요. 그지? 지나가 버리는 매 분이 made it nearer 더 가깝게 만들어 준다. 무엇을? the time 그때를. 그럼 위치가 되느냐 when이 되느냐. 이번엔 앞에 있는 게 the time이죠. 시간. 그런데 위치 when 해놓고 뒤를 또 보세요. he 그가 올 것이다. 언제? 그 시간 에가 되겠죠. 그래서 역시 완전한 구조가 있으니까 and와 then을 합친 접속사 and와 그때라는 부사 then을 합친 관계부사 when이 되는 거예요. 선행사도 time이 되면서 그가 올 그지 시간을 더 가깝게 만들어 줄 거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아무 걱정 없이 시계를 올려다 보곤 했었다. 이런 예문이었죠. 이게 2006 수능에 나왔던 질문이었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Spring is 봄이라는 것은 what 또는 when life's alive in everyth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life's alive 할 때 life 요거는 뭐가 줄인 거예요? life is가 줄어서 life's 이렇게 된 거겠지. 그래서 D가 완전한 구조임을 그걸 알아봤어야 되는 거예요. 삶이 주어 is 동사 alive 주격 보어 이렇게 완전한 구조였던 거지. 모든 것에 생명이 살아 있는 그러한 때이다. 그럼 아까 그 수능 기출하고 똑같은 양상이네. 이번에는 시간과 관련돼 있으니까 뭐가 여기는
더 타임 요게 생략이 된 거겠지. 그래서 선행사는 생략이 되더라도 D가 완전한 구조 life 주어. 아 지금 수업을 동영상으로 봐야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써주는 게 낫겠죠. 동사 그리고 alive가 주격부. 이렇게 완전한 구조가 왔으니까 관계부사 when이 적절한 겁니다. 자 그럼 3번은요. Art designers 그랬어. 예술 디자이너들은 often work 종종 일을 한다 for advertising agencies. 그래서 광고 대행사에서 종종 일을 한다. 관계 대명사냐 관계부사냐 이렇게 나왔어요. 또 they 그들이 주어죠. create 만든다 동사고 striking pictures 그지 눈에 띄는 주목할 만한 그림들과 and tasteful designs 아주 멋져 보이는 디자인을 역시 있을 게 다 있지. 주어 그리고 create 동사 무엇을 만든다? 주목할 만한 어떤 그림들을 목적어 그리고 등이 접속사 and가 있는 이유가 뭐야? 요걸 또 쓰지 않아도 되는 거지. 이 등이 접속사 and 하나로 인해서 문장이 확 주는 거야. 여기다가 또 쓸 필요 없잖아. 목적어만 딱 그래서 공통의 목적어를 딱 쓴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희가 수학할 때 이런 거 배우지 않았니? 예를 들면 뭐 x a 이제 뭐 아무것도 없으면 곱하기잖아. 더하기 x b는 이거를 줄이면 x를 공통으로 묶고 a 플러스 b 이렇게 배우지. 그렇잖아. 그게 접속사의 역할인 거야. x를 두 번 쓸 필요가 없이 한 번만 딱 써도 등이 접속사 때문에 나뉘는 걸. 그게 이제 영어랑 성격이 같은 거야. 이해돼? 그래서 여기도 어쨌든 완전한 구조가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또 목적어. 이게 한마디로 X에 해당되는 거고 A, B가 되는 거지. 이해되니? 그래서 완전한 게 왔으니까 관계부사 where 쓰는 거예요. 그럼 앞에 있는 선행사인 광고 대행사에서 그래서 그런데 그곳에서 하는 and와 접속사와 부사 there 이게 만난 게 관계부사라는 얘기야. 이해되니? 뭐 당연히 이제 3학년 내신에도 똑같이 이런 관계사 문제는 뭐를 배우더라도 나올 거고 어법은 틀리지 않아요. 뭐 독해는 앞으로 계속 해나갈 거니까 이제 뭐 EBS 1월에 나오기 시작하면 너른트에서 능률 책을 써요. 여러분 내신용 교재 서술용까지 담아있는 그 교재를 다 쓴단 말이야. 그때 되면 선생님도 이제 막 허리 아플 정도로 오랫동안 작업을 하고 선생님이 이제 편집 최종 담당을 해야 돼서 아무튼 그 자료들을 가지고 너희들은 시험 대비하고 수능과 내신 대비를 하면서 한 학기를 보내겠지. 영어 독해 연습 수능 특강 영어 그렇게 이제 보통 두 권이 상반기 중에 나오는데 이제 너희가 학교별로 어떤 책을 택할지는 3학년 담당 선생님들이 정할 거니까 그게 또 달라지면 양쪽으로 나눌 수밖에 없어요. 수요일 수업하고 토요일 수업에서 어쨌든 뭐 간접 연계긴 간접 연계니까 그래도 뭐 수능 대비와 동시에 내신 대비를 같이 해나가야 되죠. 그래서 자 4번은 Liberty means responsibility 그러네요. Liberty는 자유, 자유는 의미한다 책임을. That is 그것이 most men dread it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두려워하는 뭐다? 이유이다. 이제 그럼 여긴 또 뭐가 생략된 거예요? The reason이 생략된 거죠. 선행사는 the reason, 관계부사 why. 요 둘 중에 하나만 씁니다 보통. That's the reason 하고 why를 생략해 버려도 되고. 이제 자유는 책임을 의미한다. 그것이 즉 앞 문장 그 자유가 책임을 의미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자유를 두려워하는 이유이다. 그래서 조지 버너드 쇼가 했던 명언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이요. I actually thought that 나는 실제로 that 이하라고 생각했다. It would be a little confusing. 그지? It는 아직 정체가 안 나온 것 같은데 약간 좀 당황스럽다, 혼란스럽다라고 During the same period of your life. 아, 여러분의 삶의 그 똑같은 기간 동안에 자, 여기 투부정사, 이게 이제 진주어죠. 그럼 이게 이제 가주어로 쓰인 거고요. 이게 진주어로 쓰인 투부정사가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똑같은 기간 동안에 to be in one meeting 한 회의에 있게 되는 거
근데 어떤 회의? When you are trying to make money. 여러분이 돈을 벌려고 노력할 때 한 회의에 있게 되는 거. And then 그러면서 또 등이 접속사 나오니까 go. 그럼 요 go는 앞에 있는 to be와 걸리는 to가 생략된 이런 병렬 구조겠죠. 그러면서 가는 거. 어디를? To another meeting. 또 다른 회의에 가는 거. 만남에. 그럼 요게 이제 만남이 선행사가 될 거고 which, where. 근데 보면은 you 주어 나왔고 are giving 동사 나왔고 it 목적어 나왔죠. away 부사 나와서 give it away 자선을 베풀다. 그죠? 주어 나왔고 you are giving 동사 나왔고 그리고 it 목적어 다 나왔으니까 완전한 게 나왔네. 완전한 게 나왔으니까 당연히 관계 부사 선행사는 meeting. 아 여러분이 그지 자선을 베푸는 또 다른 회의에 가는 거. 한편으로는 돈을 벌기 위해서 회의에 참석을 하면서 그러니까 미국은 자선이 문화가 돼 있는 나라잖아요. 이게 아니나 다를까 세계의 부자인 빌 게이츠가 했던 말이네요. 그치? 그러니까 열심히 돈을 벌어. 그러면 그것도 한쪽에 가서는 또 자선을 베푸는 데 가서 또 베풀어.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관계 부사 뒤에 완전한 문장. 뭐 지금 반복해서 연습하고 대부분의 문제 풀 때 그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자, 6번은 one reason이에요. 근데 for가 나와 있어. for. 뭐에 대한 이유? which 또는 why. the definitions of words. 그래서 단어들의 정의가 주어가 나와 있습니다. have changed 변해왔다. 동사가 나와 있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 change는 바꾸다라는 타동사로도 쓰이고 바뀌다라는 자동사로도 쓰여. 근데 여기서는 뭐로 쓰인 거요? 자동사로 쓰였죠.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변해왔다. 그것도 오버타임이니까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리고 나서 동사 이즈가 나오니까 여기까지가 바로 관계사 절이었음을 알아볼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관계 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게 와야 되는데 뒤가 완전해. 근데 왜? 뭐 때문에? 전치사 for 때문에. 역시 for which. 요거 두 개를 합친 게 why가 되죠. 그래서 one reason why 또는 one reason for which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 단어들의 정의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변화를 해왔다는 한 가지 이유는 is simply 그저 because of their misuse 그것들의 오용, 잘못된 사용 때문이다. 그러면서 아마 이런 단어를 예로 줬던 것 같아요. Overuse. 이게 뭐 사전에 제1단어로 뭐 나오나? 아, 지나치게 쓰다. 아니야, Overuse 말고. 아, 필터보다 자세하게 보다. 아 생각이 안 나네. 수능 기출도 오래되니까. 이건 잊어버리고요. 지나치게 사용하다고 나중에 떠오르면 얘기해줄게. 그 단어가 한번 잘못 사용하니까 잘못된 단어가 오히려 제대로 된 뜻이 돼버리고 그지 원래 가지고 있던 의미는 그지 희미하게 묻혀버리는 그러한 예문이었어요. 아니 어쨌든 전치사 4D에 관계대명사가 나와서 이게 합쳐지니까 관계부사가 되더라. 자, 그 다음에 7번 가볼게요. The specific combinations of foods예요. 음식들의 구체적인 조합. 어디에서? In a cuisine. 요리법에서. And 그리고 또 the ways. 그 방식. 또 방식 나왔네. that냐 which냐 나와 있어요. 근데 뒤를 보니까 they. 그것들이 또 주어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are prepared 이렇게 돼서 동사가 수동태로 나왔어. 아 수동태 동사. 그럼 너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수동태 동사 그러면 완전한 구조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지. 왜냐면 타동사 목적어를 수동태로 바꿨으니까 수동태 동사는 완전 구조다 이런 공식이 성립을 해요. 그리고 constitute 동사 나오니까 여기까지가 관계사절이었던 거야.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하 그러면 그것들이 준비되어지는 방식. 그럼 요 그것들은 당연히 음식들이겠죠. 그지? 요리법에서 음식들의 구체적인 어떤 조합과 그리고 그 음식들이 준비되어지는 방식은 그랬단 말이야. 그럼 여긴 뭐가 돼?
that which? 네가 주어 동사의 완전한 구조를 이끄는 게 왔으니까 관계 부사 들어갈 자리지. 이게 관계 부사 how의 대용이죠. 아니 how랑 ways를 같이 못 쓰니까 그거를 대용하는 관계 부사 that를 대신 쓴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요리법에서 음식들이 구체적으로 조합되는 거하고 그 음식들이 준비되어지는 그 방식은 constitute니까 구성을 합니다. 뭐를? reservoir. 이게 저수지인데요. 여기서는 저장소. reservoir. 그래서 저장소를 구성합니다. of accumulated wisdom. 축적된 지혜가 담겨 있는 저장소를 뭐에 대한 about diet. 어떤 식단과 and health and place. 건강과 어떤 장소 이러한 것에 대한 그러한 축적된 지혜가 담겨있는 깊은 저장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한단 말이야. 아니 조상들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것을 이렇게 만들면 이걸 이렇게 합치면 이렇게 맛있는 맛이 나는 거 어떻게 알았을까? 된장을 발효시켜서 간장, 고추장 이 발효식품들 진짜 대단해 막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 식단과 건강과 장소에 대한 축적된 지혜가 이제 저장되어 있는 곳을 구성하는 건 바로 그 특별한 조합 있죠. 이것과 이것을 섞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준비되는지 그 방식. 자, 그 다음에 8번은요. despite니까 전치사에 뭐에도 불구하고 what you might think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luck 운이라는 것은 isn't a matter of fate 숙명이나 or destiny 운명의 문제는 아닙니다. but 또 나오네. 나레이 버피 숙명이나 운명의 문제가 아니라요. but it's a result of 그것은 무엇의 결과이다? the way 그 방식의 결과이다. 근데 여기엔 이번엔 in이 있죠. 그래서 in which가 how를 대신하는 어떤 방식? 그럼 in which니까 또 완전한 구조가 와야 되잖아. 전명구니까 뒤를 보니까 lucky people 그지? 행운이 있는 사람들이 think 생각을 하고 and act 행동을 하는. 그럼 생각하다가 동사고요. 그지? act도 행동하다가 동사잖아. 그럼 선생님 think 뒤에 무엇을 생각하다 있어야 되지 않아요? 아니 여기서는 그냥 특별한 것을 앞에 있는 선행사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사고를 하다 그리고 어떠한 행위를 하다라는 자동사의 개념처럼 쓴 거야. 자, 그런데 which, 그런데 그것은 means, 의미합니다. that 이하를 anyone, 누구라도 can learn, 배울 수 있다는 것을 to be lucky, 행운이 있게 되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그래서 the way how를 함께 못 쓰니까 the way in which로 이렇게 나눠서 쓴 거다. 그래서 the way in which. 자, 그 다음에 9번 마지막 예문이죠. There was a time. 어떤 때가 있었다. When? 관계부사가 앞에도 나와 있네요. We expected nothing. 우리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던 of our children. 우리 자녀들로부터. Expect A of B죠. 이제 A를 B로부터 기대하다. 그런 거예요. 우리 자녀들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다. But? 이 but 가봐요. except가 됩니다. 무엇만 제외하고는 obedience, 복종. 엄마 말 들어, 아빠 말 들어 이러던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종을 제외한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던 여기까지가 관계부사지. 때가 있었다. 근데 as opposed to니까 이거는 잘 나와요. 수능 지문에도 무엇 무엇과는 달리 필수어야. 무엇과는 달리? the present, 현재와는 달리. 그런데 which 또는 when이네. we 주어 expect 동사 everything 목적어 완전한 게 나왔네. 그러면 when 그런데 그때 역시 관계부사죠. 그런데 우리는 expect 기대한다 everything 모든 것을 좀 전에 나왔던 그대로 쓰죠. of 누구에게서 그들에게서 즉 아이들에게서 but 그 but가 뭐라 그랬어. except니까 obedience. 복종 제외한. 예전에는 복종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기대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가?
여기 not과 but가 만나서 only가 되는 거야. nothing but이 이런 개념이 있어. he didn't nothing but play games. 이렇게 해볼게요. nothing but이 만나면 뭐가 된다고? only가 돼요. only. 예전에 왜 원더걸즈라는, 너희가 어렸을 때 아마 nobody nobody but you, 너희가 한창 막 재롱 떨고 그랬을 거야 엄마 아빠 앞에서. 이게 only거든. 그는 단지 게임만 했다 이런 얘기야. 그럼 여기서도 이 nothing하고 그지 but가 이렇게 한 덩어리로 취급을 받게 되면 only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들은, 우리는 오로지 아이들에게 복종만 기대하던 때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는 복종을 제외한 모든 것을 기대를 하는 때가 바로 지금이란 얘기죠. 됐니? 그래서 선행사가 the present가 되고요. 관계부사가 when이 사용된 겁니다. 자, 여기 이제 표로 간단하게 정리해놨는데, 관계부사는 선행사에 따라서 장소일 때 where, 이유일 때 why, 그치? 방법일 때 how, 시간일 때 when. 그런데 다양한 전치사, 얘들은 그냥 이렇게만 봐도 돼요. 이유는 딱 for each 한 가지로. 얘는 이니치를 보통 10중 8구는 이니치인데 여기에 by를 쓰게 돼요. 그 방식으로.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다 다양하죠. 왜냐면 그 장소로 가는 거면 to가 쓰일 거고, 그 장소에서 내부가 아닌 그 지점이면 at, 그 장소로부터 오는 거면 from이고, 그 장소 안, 이럴 때 다양한 전치사에 맞게끔 쓰는 게 전명구. 어차피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구를 이루고 그게 형용사 아니면 부사인데, 여기서 이제 관계 부사의 부사와 같은 역할인 거지. 역시 마찬가지로 during vacation and during 쓰잖아. at 12 o'clock in April, 그지? on Monday. 그때마다 선행사에 따라서 다양한 전치사랑 이렇게 시간이나 장소는 그에 따른 전치사가 달라붙는 거고, 이후에는 그냥 for which 하나, 방법엔 in which로 기억해도 되는데 by which가 간혹 섞였을 때다. 됐어? 자, 여기 관계부사였고요. 관계부사에서 그러면 추가된 예문 두 개밖에 없어요. 관계부사는 추가 예문. 3-question 2. 요거. I actually thought that it would be. 어? 이거 바뀌지 않았나? 어, 이거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걸로 바뀌었네. One reason. Art designers. Liberty means. 아, 세 번째구나. 세 번째 퀘스천 2, 요겁니다. The reason. The reason which, the reason why. These fictional words, 이 허구의 단어들과 and actions, 그러한 행동들이 can powerfully impact, 강력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네. Our attitudes and behavior. 우리의 태도와 행동에. 그치? 그러면 요게 뭐고? These fictional words and actions가 문장의 주어가 되겠죠. 이러한 허구 속의 말이나 행동이 can powerfully impact, 그럼 요 impact가 뭐고? 영향을 끼치다? 동사가 되겠죠. 그럼 이제 our attitudes and behaviors,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요게 목적어가 되겠지. 아니? 그러면 완전한 게 왔잖아. 주어, 동사, 목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관계사절로 보면 관계사절 뒤에 동사가 이어지니까 요게 주어, 요게 동사, 요 사이에 관계사절 들어있는 거죠. 그럼 완전한 게 왔으니까 당연히 관계부사 why를 쓰는 거겠죠. 그치? 이러한 허구 속 말과 행동이 강력하게 우리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까닭은 is that, that 이하입니다. Fiction doesn't feel persuasive. 아, 허구는, 그지? 느껴지지가 않아. 설득적인 것으로 느껴지지가 않아. 그지? 작품 속에서 책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곳에서 뭔가 영향을 받았을 때 내 마음이 움직인다. 그러면 진짜 저절로 설득이 되는 거야. 근데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은 설득 당하는 것 같아서 거부 반응이 있는데, 그지? 이러한 문학 작품 속에 허구, 그지? 이럴 때는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얘기, 우리의 태도와 행동에 아주 강력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분명 얘기하지만 너희가
독해 지문을 푸는 수준이 대학을 들어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풀 수준이 아니야. 사실은 너희도 알겠지만 원어민들을 대상으로, 그것도 대학을 졸업하고 실제로 석사 박사를 가진 사람들조차 틀리는 문제가 나오니까, 그건 마치 우리나라의 석박들에게 국어 문제를 주고 풀리는 것과 똑같아. 국어 영역을 주고. 왜? 자기 언어니까. 근데 그 내용이 적어도 네 정신연령 수준이 성인이 되면 훨씬 유리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느냐? 경험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경험 중에 가장 좋은 게 독서겠죠. 간접 경험. 푸름이라는 아이가 초등학교만 졸업했는데 책을 만 권을 읽었어. 웬만한 교수들보다 훨씬 더 지식이 깊어요. 백과사전에 뭐가 잘못됐는지까지 짚어낼 수 있을 정도가 됐어. 그렇다고 너희들에게 그 정도까지 바라는 건 않지만 이왕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책을 읽는 거라면 너무나 좋은 기회고요. 선생님도 대학을 딱 들어가서 야 고등학교 때랑 뭐 달라지겠지? 대학 수업의 질을 굉장히 과대평가하고 들어갔는데 실망을 많이 했고요. 실제로 대학 수업을 통해서보다 도서관에 가서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을 찾아서 봤을 때 얻은 것이 훨씬 더 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학교 행사 때문에 선생님 이제 뭐 학생회장 하느냐고 아이들 인솔해서 체육대회니 축제니 막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수업을 못 갈 때는 교수한테 리포트로 대체하겠다 그래서 책을 읽어가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교수하고 진솔한 그 과목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눴고 그래서 얻은 것들이 많고 실제로 추천을 받은 책이나 어떤 곳에 가서 경험하는 거 그게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이사이에 공간이 많다라는 거, 수업이 이제 50분이 한 교시가 아니라 1시간이 한 교시가 되고 그 학점들을 우리 때처럼만 해도 두 개의 복수 전공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그것도 요령이야. 네가 연대를 가고 싶고 서울대를 가고 싶은데 이왕이면 합격하려면 경쟁률이 낮은 학과를 들어가지. 대학에 들어가서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학 들어가서 열심히 하면 당연히 아무나 전과시켜주진 않아요. 대학교 들어갔는데 성실하게 성적을 낸 친구를 이제 우선으로 해서 학과를 바꿀 수도 있거니와 그럴 전과자가 안 돼도 돼요. 학과 안 바꾸고 복수 전공을 택할 수가 있어. 우리 때 4년 동안 하나의 학위를 딸 수 있었다면 너희들은 그 4년 똑같은 기간 동안 두 개의 학위를 딸 수가 있어. 잊지 말거라. 그래서 이왕이면 내가 바라보는 과가 너무 높다. 얼마든지 전과 가능하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공부에 마음이 조금 늦게 발동이 걸렸어. 그래서 고려대 본교를 못 가고 고려대 서창을 갔다. 세종을 갔다. 본교로 복수 전공하면서 얼마든지 바뀌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진짜 공부를 안 했다. 그래서 재수하기 싫어서 전문대학을 갔다. 편입해서 고려대까지 갈 수 있어요. 대학부터 열심히 공부하면. 선생님 친구도 전문대를 갔다가 건국대로 편입을 해서 쌍용건설이라는 대그룹에 들어가서 지금 부장이 돼 있어요. 왜? 그 친구는 대학 들어가서 열심히 했거든요. 시작일 뿐이야. 알겠니? 그리고 카이스트 나왔는데 지금 취직 못해서 백수로 한 달에 50만원씩 알바하면서 계속 나이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서울대 졸업해서 삼성 취직 못한다고 LG 취업 무시했다가 지금 계속 백수를 지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변호사인데 수임료를 받아야 되는데 일을 못 가져와. 맡을 일이 없으니까 기본급도 안 되는 돈, 기본급밖에 되지 않는 돈으로 변호사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내 친구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대학도 안 간 애가 전국의 치킨 프랜차이즈 사장이에요. 친구 만나서 차 한 대를 그냥 선물로 해도 될 만큼의 여유가 생기고 하고 싶은 거 다 했던 교우관계가 좋았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교우관계만큼은 인간관계만큼은 잘 해주라는 조언을 해주고 싶고 시작은 결코 늦는 법이 없으니 언제부터든 너의 하고자 하는 길에 딱 발동만 걸리면 끝까지 이립이라 그러잖아. 20살을 왜 성년이라고 하면 이제 딱 성인이 되는 거야. 책임을 질 나이가 된 건데
30이 1일이야. 20이 약관이지 참. 관을 네가 이제 어른이 된 거야. 그래서 30대까지는 다 해보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 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관계부사 하우의 두 번째 예문입니다. The context가 있어. 그 맥락, 상황. 근데 in which.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see, 보게 되는 an image. 하나의 이미지를. 여기까지는. 우리가 하나의 이미지를 보게 되는 그 상황은 makes a significant difference. 아주 상당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To the way. 그 방식에. 근데 어떤 방식에? That how we respond to the image. 우리가 그 이미지를 반응하는, 그 이미지에 반응하는 방식. 근데 이미 앞에 선행사 the way가 있으니까요. 그죠? How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역시 the way, that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괜히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관계 부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질문 있는지 한번 쭉 보시고요. 잠깐 브레이크 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